이런 괴물들이 한국 생산이라니 정말 미쳤는데요. 스팅어 EV를 포함해 국내 생산될 고성능 차량과 스포츠카의 존재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각 브랜드의 레이싱 DNA를 물려받아 최첨단 설계를 뽐낼 신차들의 출시일과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소개드린 현대 N74와 제네시스 X3즈에 이어 국내 생산 고성능 차량들을 추가로 정리해드리려 하는데요. 첫 번째는 스팅어 EV, 가칭 EV8입니다. 얼마 전 취소됐던 GT1 프로젝트의 부활인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인지 확실치 않으나 스팅어를 대체하는 최상위 전기차를 연구 중이다라는 사장단의 언급을 보아 고성능 GT카로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EGMP 플랫폼의 후속 EM 플랫폼의 적용이 유력하며 세그먼트의 경우 기존 GT1에선 준대형급 E세그먼트 로 알려졌으나 이제 스팅어의 후속이란 언급이 나왔으니 스팅어와 같은 중형급 D세그먼트일 확률도 충분해졌습니다. 기아 특유의 기계적인 디자인으로 폴스타5와 비슷한 4도어 패스트백 세단의 느낌을 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실내의 경우 최근 열린 인베스터데이에서 차세대 EV들은 최소 15인치 화면 크기와 16:9 비율의 화면을 탑재한다 공식화했기에 현재 테슬라에서 보이는 스타일링과 흡사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최대 30인치까지 화면을 키우는 롤러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까지 양산이 확정됐지만 EV8에 탑재될지는 미지수네요. 배터리는 역대 최대인 113.2kWh 배터리팩이 적용되고 최대 700에서 800km 순의 실주행 거리를 보인다 기아는 말하죠. 듀얼모터 모델에선 총 603마력의 최대 출력과 3초대 제로백을 만든다 알려졌습니다. 기존 GT1은 2026년 출시로 예정됐었기에 EV8은 이와 비슷하거나 좀 더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차량가는 차급에 따라 대략 6천만원에서 그 이상 수준 을 점치는 분위기죠. 두 번째는 아이오닉 6N입니다. 이미 테스트카가 돌아다니고 출시일도 늘어났는데요. 해치백 형태이던 아이오닉 5N과 달리 유려한 세단형인 만큼 롤링랩이자 콘셉트카 RM22 이때부터 큰 기대를 받던 모델입니다. 조만간 공개될 아이오닉 6 페이스리프트를 기반으로 제작되기에 디자인적으로도 재미가 있는데요. 기존의 얼굴은 애매하게 꽁충한 눈매와 납작한 얼굴까지 마치 생선을 닮았다며 호불호가 굉장히 갈렸는데 곧 나올 페리에선 일자로 뻗은 DRL과 불량 헤드램프까지 소나타를 닮은 패밀리룩을 선보일 예정이며 N모델에선 더 과감한 범퍼부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위장막 테스트카를 통해 더 넓어진 팬더의 존재 역시 확인됐으며 그 짜세가 꽤 볼만한데요. 20인치에 달하는 고성능 휠과 붉은 캘리퍼가 포착됐고 측면 사이드 스커트를 가로지를 빨간 줄은 N의 분위기를 뽑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만요, 이걸 다 놓치면 손해예요. 휴대폰 필요할 때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지원금까지,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도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 법이 정해준 지원금 당연히 챙겨야죠. 이사할 때 물품 파손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지상고도 더 낮아질 텐데 다소 껑충하던 일반형의 비율을 상쇄시킬 것으로 보이네요. 후면에선 기존의 스포일러가 사라지고 거대한 윙이 탑재돼 유려한 맛이 강한데 보다 강화된 다운포스 능력을 뽐낼 것으로 점쳐집니다. 아이오닉 5N과 플랫폼 및 파워트레인을 공유하기에 650마력에 달하는 부스트 출력과 84kWh에 달하는 배터리, 가상 배기음, 가상 변속 충격 등을 공유할 것으로 보이죠. 다만 알버트 비어만 기술 고문이 아이오닉 5N에 넣지 못했던 기능이 들어갔다 언급 극찬을 받은 5N을 뛰어넘을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기대받고 있네요. 2025년 9월 출시를 앞뒀으며 7천만원 후반의 가격대가 유력하죠. 세 번째는 알핀 A390입니다. 레이싱에서 뼈대가 굵은 르노의 고성능 브랜드 알핀이 만든 첫 SUV로 이미 양산형의 주행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전장은 약 4.7m의 체급으로 기아 스포티지와 소렌토의 중간급 크기를 갖춘 쿠페형 SUV입니다. 투구처럼 날렵한 전면부엔 좌우 가여진 DRL이 첨단의 맛을 내는데요. 얼굴을 자세히 보면 자그마한 사각형으로 그려진 이 두 광원이 눈에 띄는데 이는 과거 A110부터 현행 A110까지 이어온 알핀의 보조등 디자인을 EV에서까지 패밀리룩으로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죠. 측면부는 짧은 오버행과 검은 쿠페형 루프가 그림 같은 비율을 보여주며 통짜로 휘어있는 후면 유리 역시 A110을 계승하는 패밀리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뾰족하게 튀어나온 후면부에선 일자로 뻗은 테일램프 그래픽과 테일램프가 길게 뻗어 나오는
기믹이 달려 와류와 다운포스를 컨트롤해주죠. 실내의 경우 양산형에서 5인승 구조임이 확정됐으며 콘셉트에선 F1 모드 등 특이한 시트 변형을 보여주지만 양산까진 힘들 것 같네요. 제원의 경우 전륜 1개, 후륜 2개의 트리플 모터와 사륜 구동으로 트림에 따라 400에서 600마력의 출력을 뽐낸다 알려졌으며 최대 약 600km의 주행거리를 목표로 합니다. 주행 중에 차량 밖으로 나오는 이 소리는 형제차 A290에서 선공개됐는데요. 이는 인위적인 스피커 소리가 아니라 전기 모터의 실제 고주파음을 증폭시킨 것이라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출시는 앞서 말한 대로 2025년 유럽 우선 출시이며 1억 원 수준의 시작가를 점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다는 르노 부산 공장 생산까지 진행된다면 가격은 더 내려갈 것이며 국내 시장엔 알려진 대로 2026년 도입될 예정이죠. 자, 이 정도 신규 고성능 3종이라면 여러분의 지갑이 열릴 수 있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